안녕하세요. 내시의 터크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이야기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지식산보호원의 경영관리본부 보호문화 확산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근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근원 팀장님. 네. 네, 팀장님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자, 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2020년 올해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설명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그 특허청 지원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재산권 창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시의 특허청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국내는 물론 그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먼저 해외에 진출을 했거나 그 다음에 진출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은 과연 어떠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애플의 장기간 그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됐었었는데요. 네. 예, 중소기업들도 해외 기업과의 이런 그 유사한 지식재산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런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도록 총 다섯 가지 네. 지원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예방 전략을 지원해드리는 국제지역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과 공통의 지식재산 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 지원, 콘텐츠와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산업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지원, 그 상표 브로커의 활동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해외 위조 상품 단속을 지원해드리는 K브랜드 보호 지원,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분쟁 현황과 외국 지재권 판례 등을 제공해드리는 분쟁 대응 정보 인프라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이 크게는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섯 가지 그 지원 정책 가운데에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에 관한 건데요. 분쟁 피해가 예상되는 뭐 기업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지원해 준다. 야, 이거 정말 기업 입장에 보면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기업들은 특허청으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실제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분쟁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본 사업을 이해하시기에 도움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SNS를 분석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중소기업 T사의 사례입니다. 네. T사에서는 미국 증권사의 수출 계약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는 특허 분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T사에서는 바이어 측의 요청도 요청입니다만 해당 시장이 해외 선도 기업으로부터 이미 그 선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허 분쟁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술 구성을 분석을 하고 경쟁사 기술 및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경쟁사의 특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T사의 그 제품과 대응되는 그 분쟁 위험성이 높은 특허는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분쟁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바이어 측에 제공한 결과 T사는 성공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일본과 중국으로도 수출 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그 제품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 중이어야 되고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준다. 그 네. 부분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기업들에게 이런 맞춤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쟁 대응 전략은 특허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70%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네. 중견 기업은 5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대 정부 지원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그 기업 부담금인데 총액의 10%에서 20% 정도는 기업의 현물 부담을 인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현금 부담은 좀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소 중견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 과제당 최대 뭐 4,2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지원 정책도 앞서 설명드린 그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바로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과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분쟁 대응 전략 지원과 유사합니다. 다만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공동의 그 지식재산 그 분쟁 이슈를 갖는 3개사 이상의 예. 기업 협의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동의 지식재산 분쟁 이슈라면 그 경쟁사 관계라든지 아니면 부품과 완제품을 제공하는 서플라이 체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의 경고장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상표 브로커로부터 상표를 선점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동일한 해외 유통 라인에서 위조품 피해를 당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사 이상의 그 중소 중견만 참여를 한다면은 대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천만 원이고 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부담액은 없습니다. 그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개 회사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두 개 이상의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고 세 개 이상의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그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내용은 최근 들어서 지식재산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권리 침해 사례도 적지 않은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 정책 그 세 번째로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책인데 말이죠. 자, K-POP을 비롯해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문화 강국입니다. 자, 그런 만큼 관련해서 보호 지원도 아주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콘텐츠 지적권 보호 지원책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예,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파생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수익화,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표나 디자인, 나아가 특허로의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보호 대상은 콘텐츠 명칭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명칭까지 다양하고 보호받아야 상품도 이론적으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보호 대상과 보호 품목을 특정을 하고 해외에서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 방안, 보호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대상 콘텐츠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드라마, 영화, 케이팝, 내시 특허 청과 같은 유튜브 방송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정보 지원 금액은 4,270만 원입니다. 기업 부담금 중에 일부는 현물 부담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 주면은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무려 6개나 노미네이트 된 아카데미 시상식이 또 열리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를 계기로 우리 2020년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하게 빛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지원 정책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저희 내시의 특허청에서도 여러 번 위조 상품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위조 상품이나 브랜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K-브랜드 보호 지원. 자, 이 경우는 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나요? 예, K-브랜드 보호 지원은 총 두 가지 루트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외 주요 상표 브로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상표 선전 등 피해 기업이 발생하면은 해당 기업에게 피해 사실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침해한 그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조 상품을 신고하고 게시물 삭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상품 단속 서비스는 기업에서 신청이 필요하고 연간 최대 3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중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분쟁 대응 정보 인프라 지원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재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수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분쟁 대응 정보 인프라는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예, 앞서 지원 사업들은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 IP 나비 사이트에서 세부 정보와 공고, 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IP나비 사이트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의 그 지식재산 관련 판례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심층 분석 보고서인 IP인사이트를 통해가지고 판례의 쟁점과 이의 등을 기업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대리인 정보라든지 해외 지식재산 법령,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허청 지원 사업 중에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더 계신 분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리 저기 이근원 팀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해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국내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네. 국내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쁘신데 오늘 나와서 좋은 정보 알려주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이근원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